예, 장우성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입니다. 1월 19일 일요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어제도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밀린 일이 많아갖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조금 길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저희 이 위주미 서비스 중에 미주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매도가를 알려주마. 예. 미국 주식의 매도가를 알려주마의 줄임말입니다. 미주알. 이것도 저희 회원님의 그 이름 공모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예, 2020 상반기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7월 달에 하반기에 제가 비주얼 조회 상위 종목 탑 20을 했고요. 예. 이번에도 하는데 이번에는 2020 상반기 예, 상위 종목 20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통계가 한눈에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존 SFS 대단한 겁니다. 아마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일단 기업용 클라우드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가는 일단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대여해 주는데 그걸 이제 저희한테 할애해 주는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쓴 만큼 서버를 쓴 만큼. 예, 서버를 쓴 만큼 예, 그런 비용을 예,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하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쓰고 있고 아마 많은 업체가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요, 저희 goodeconomy.co.kr에 오시면 미국 주식 매도가를 알려주는 미주알, 그래서 미주알이거든요. 예, 줄임말 해갖고 그래서 미주알 서비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5만 5천의 비용을 내시고 하시면 일단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의 매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려 보면요. 유에스탁이라는 사이트로 별도로 이용하시는 거죠. 물론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딱 거기에서 딱 이제 만약에 5만 5천을 내시고 이 서비스를 이제 가입하신 분은 딱 이렇게 네모칸이 뜨거든요. 여기에 이제 애플 AAPI라는 심볼을 치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그래서 현재 318.73달러잖아요. 지난 7일 종가가.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308달러가 매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매도 추천가. 중장기 매도 추천가는 286달러.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지면 뭐 폭망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현재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도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만약에 막연하게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정해놓고 이것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팔겠다. 이것도 깨진다고 팔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번 좀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매도 추천 까죠. 그래서 일단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다. 참고만 하시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아주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스탑로스, 그러니까 어떤 손절가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트레일링 스탑 개념이 돼갖고 뭐냐면 이렇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가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꺾이면 이제 딱 터치하면 매도가 딱 이제 물론 이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매도가 탁 나갈 수 있게끔 만약 현재 구간에서 딱 한다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매도가를 매도를 낼수 있다는 기능만 있으면 308달러 딱 터치하면 예, 이게 딱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318달러 찍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팔고 그 다음에 중장기 분들은 여기까지 오면 팔고 해서 그런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덜어드리는. 이게 뭐 때문에 왜 개발됐냐면요. 제가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밤에 주무시잖아요.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애플이 뭐, 갑자기 또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격화되면 급락할 수 있잖아요. 주가. 밤새 자는데. 급락하면 이걸 딱 터치하면 주문이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제가 개발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차 때문에, 아, 내가 뭐, 정말 핫한 주식들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주식들. 막 올라가는 주식인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상관없어요. 끝까지, 약간 끝까지, 그 거의 뭐 머리는 아니지만 거의 목 정도에서 매도가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편안하게 주물 수 있잖아요. 조금 뭐, 조금 손해보고 팔수 있겠죠. 이것만 걸어놓으면. 그래서 이거 개발한 거라서 지금 증권사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진전이 돼 있고, 아마 2020년도에 아마 올해 한 여름 정도면 예,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증권사에 딱 가서 딱 심볼 치시면 현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물론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 이거에 대한 뭐 추천 매도가 옆에 뜨니까 아, 이 정도 이상 매도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매도가를 알려드리게 산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매도가를 알려드리게 한게 아니고 이거가 출발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2018년 그막 엄청난 장이 무너질 때 가을에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애플이 또 실적이 저조할 것 같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스마트폰이 안 팔릴 것 같다. 진짜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예, 2018년도에 그때 이게 제가 개발한 거예요. 막 장이 하루에도 막 3, 4%가 막 지수가 빠지고 막 그랬을 때 있었잖아요. 2018년 뭐 블랙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셔갖고 그럼 한번 걸어놔 보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별 종목 또 ETF까지 다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상장된 모든 종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ETF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저희가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얼마 안 써요, 국내에서. 예, 뭐 얼마 안 쓰거든요. 이거 저희한테 좀돈 내고 쓰시는 거니까. 근데 증권사는 완전 환호합니다. 증권사는 완전 환호하죠. 왜냐면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끝까지 가서 한요 정도 한 10달러 정도 선에서 딱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물론 이 가격이 맨날 바뀌어요. 이건 이 공식은 이 로직은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오픈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진짜 엄청난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로직이니까 끝까지 갈수갈수 있는 그러니까 트레일링이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서 터치하면 매도가 나가는 거. 그리고 또뭐 만약에 반대로 주식끼리 올라가다가 흐물흐물거리잖아요. 흐물흐물거리잖아요. 흐물흐물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딱 매도가 고정돼 버립니다. 그때는 고정돼갖고 딱 내려오는 순간 터치하면 매도가 나가는. 이건 스타무스라고 하죠. 손절. 네. 근데 상상한 주식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갖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 최상단에서 매도가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그 미주미 미국식 미치다 유튜브 고 내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미주미를 치시면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예. 아니 쓰든 안 쓰든 이걸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면 물론 개별적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증권사에 개발해서 붙으면 그또쓸 수도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기능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저희는 자기 때문에 한국 약간은 그 시차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에 보시면 뭐 이상한 걸막 넣으세요. 어차피 미주알에서 나왔던 조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검색한 종목 탑 트렌입니다. 예. 우리 미주 무전 물론 미주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최근 그 언제였죠? 작년 말쯤에 우리 이한희 교수님께서 이 미주알 무료를 알려주셨어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예. 뭐 비바 뭐2020뭐 땡땡땡 뭐 예,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그걸 모두 다 알려드렸잖아요. 한 달만 딱 쓰게끔. 그때 엄청나게 검색하셨거든요. 그때 검색한 게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동료들이 진짜 어떤 주식을 보유하면서 어떤 주식에 대한 매도가를 알고 싶어 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꼭그 주식을 애플을 검색하신 분이 꼭 애플을 갖고 있다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되도록이면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뭘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주식을 많이 매도가를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힌트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뭐 약간의 예탁원에 있는 상위 탑50 종목 이런 것들은 기관도 보유하면 순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미주미에 있는 회원들만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값어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심볼을 넣으셔야 돼요. 심볼. 비자면 V. 비자. 영문 써도 안 되고, 예, 한글로 써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심볼만 입력해야지만, 예, 보입니다. 보여요. 혹시 또 이용하실 분이 계시니까, 예, 비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거안 나옵니다. 예, 미국 기업만 나옵니다. 심볼만 딱 치면 나옵니다. 심볼을 안 치면 안 나옵니다. 자, 22. 넘어갑니다. 바로 22. 알리바바가 뽑혔습니다. 아, 진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예.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다. 예, 그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합의가 서명이 되면서, 서명이 되기 전부터 서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거 아니면 알리바바가 이렇게 200달러 밑에서 올 주식이 아닙니다. 예. 그런 주식이에요. 말씀드리면. 워낙, 지금,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아마존에 비하면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어. 그런 부분들이 진작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국 기업에 대한 약간의 회계에 대한 어떤 의아심, 의구심, 예, 그런 부분들, 예, 중국이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못 올라왔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결되면 이거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알리페이도 그렇고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알리바바는 사실 우리 이한희 교수님은 뭐 지금 이미 저를 만난 게 이때였어요. 예, 이때 2015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예, 이때 요 부분 이때 저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처음 이한희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할 때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그때 60달러 정도였었어요. 예.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뭐 거의 3.5배? 뭐한 4배 가까이 먹었죠. 예, 드셨죠. 예, 근데, 뭐, 이한희 교수님이야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을 옮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기업이네. 알리바바, 그 다음에, 신동방, 에듀, 예,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 예, EDU죠. EDU. 이것도 신동방 교육, 이거 사실 사기업, 관련 회사거든요. 학원 이것도 사삭 싸셔갖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따님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옮기는 분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 대박입니다, 교수님. 네, 돈벌 수밖에 없죠.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다음 19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예, 이거 뭐 쓰레기 치우는 회사인데 미국에 아유 뭐 이런 거죠. 아 이거 뭐 어려울 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이건 잘 갔거든요. 별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다 대신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더딘 종목이에요. 막 팍팍 뭐 AMD처럼 막 1년에 막 150%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무거워요, 꽤. 무거운 데다가 최근에 장이 막 핫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내려오다 착착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철제 거의 왔지만 조금 남았거든요. 신고가 아직 갱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져갖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쓰레기 치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왜냐면 쓰레기는 안 치우겠습니까? 치워야겠죠. 예. 아니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다. 경기 둔화가 왔다. 심지어는 뭐 작년 초에 있었던 작년 재작년 결부터 작년 초까지 있었던 뭐 셧다운 문제가 터진다 그래도 어쩌면 쓰레기는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쓰레기 치우는 이런 회사들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매장할 수 있는 시설, 이걸 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또그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그런 것들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높아요. 진입장벽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사실은 공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다만 이제 막 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핫하지 않죠. 약간의 유틸리티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유틸리티. 예,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게 그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공공기업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초보분들. 예, 여러 가지 업종 있잖아요. 테크 업종, 그다음에 파이낸셜 업종, 뭐 이미 소비자 업종이 있는데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업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약간의 그 국영기업, 공공기업들이 갖춘 그런 성적을 띈 기업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꾸준한 맛이 있죠. 꾸준한 맛. 꾸준하죠. 왜냐면 쓰레기는 치우니까. 예, 이게 미국 시장에 쓰레기 치우는 그거에 한 35%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예, 1등이다, 1등 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다. 이걸로 무슨 뭐 애플처럼 올라가길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장이 좀 그래요. 좀 그렇다고 하시면 좀 약간 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대리어 에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가져갔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장이 어려울 때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견고한 것을 보였거든요. 그때마다 얘기했던 예, 기업입니다. 자, 18위에 페이팔이 뽑혔습니다. 페이팔도 아직 못 갔어요, 정고층까지. 비자 마스터가 가면 상대적으로 못 가죠, 페이팔은. 어차피 같은 이제 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결제 서비스가 아니고, 동종 업계에, 예,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 치킨에 딱두 가지가 있어요. 볼게. 페이팔은, 우리 이한희 교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뭐 해외에 자녀를 둔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미주미도 마찬가지죠.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저희 쪽에 페이팔로 돈을 송금하거든요. 송금. 예. 송금. 송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일, 상대방 미 현지에 있는 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그 다음에 저, 장우석의 메일. 장우석의 메일. 죠? 제 메일 알죠? 제 메일. 메일 주소만 알려드리면 이분이 딱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 메일 뒤에 결제 계좌가 붙어 있어요. 카드나. 이 메일 뒤에 결제 계좌가 붙어 있어요. 카드나. 이 메일로서 메일을 보내면서 이걸 메일 이 거, 메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돈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럼 제가 제 메일 주소는 뭡니다. 알려드리면 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해외에서의 자금이 오고 가고 오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유학 보내거나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페이팔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벤모라는 게 있어요. 벤모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동사로 쓰이죠. 벤모가. 이건 원래 이제 고유 명사인데 이게 자체 SNS 이름이에요. 벤모라고 하는. 예. 벤모가 그 이제 돈을 보내고 받는 어떤 그런 관련한 SNS거든요. 근데 벤모 하자는 말이 쓸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합니다. 예, 돈을 야 벤모로 보내. 그럼 돈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 벤모로 나누자. 그러면 벤모로 엠빵하고 엠빵이 좀 그렇죠. 더치페이. 예, 그렇게 하자. 다 이걸로 다 합니다. 여기 사는데 뭐 있을까? 이렇게 접속을 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있잖아요. 같이 쓰다가 뭐 서로 간 얘기도 하고 하다가 예, 벤모로 돈을 이게 각자 나눠서 내고. 벤모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예.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예, 상당히 이제 여기서 만약에 광고를 붙인다 그러면 상당히 돈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한국 분들은 몰라요, 벤모를. 예, 벤모 찾아보지 마세요, 예, 벤모. 저기 예, 미현지 분들 아시죠, 벤모.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기대할 것은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시티그룹과 시티은행하고요. 다시 한번 또 다양한 은행하고 뭐 결제회사하고 금융회사하고 제휴를 맺는데 예, 시티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무조건 가겠죠. 예, 언제 갈지가 궁금하지만 예, 어디 간다고요? 예, 신고가를 간다고요. 예. 17위 코카콜라. 예, 뭐 이건 뭐 대박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이 각을 한번 보세요. 각을 보시면 예리하지 않습니다. 예리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이거 보세요. 2012년에 35달러잖아요. 2010, 현재 56달러, 이거 뭐, 두 배도 안 되잖아요. 7년, 8년 동안 두 배도 안 된, 뭐 한 60% 이상 올라온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오는 맛이 있어서 그렇지, 기복 없이, 핫하진 않아요. 핫하진 않습니다. 예,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탄산 안 먹잖아요. 콜라 안 먹죠. 콜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산이 생수. 다산이 여러분들 동남아 가셔갖고 다산이 아유 씨,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산이 가셔, 다산이. 다산이 가셔 보시면, 아, 코카콜라에서 만든 생수구나. 안전하여서 먹어야겠구나 생각이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예, 다산이. 그 다음에 펩시의 아쿠아피나. 이게 생수 시장을 주장하고 있는 예, 주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파워에이드 같은 거. 예, 음료, 야, 건강 스포츠 음료죠. 그 다음에 비타민 워터. 이런 것들이 팔리잖아요. 비타민 워터 드셔보셨잖아요. 그, 빨보게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큰 거. 먹어보면 찝찝한 맛이 있는 거 있잖아요. 달지도 않고, 무슨 뭐 탄산도 없고, 그게 에너지 음료죠. 스포츠 음료. 예,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탄산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콜라가 아니고, 이런 쪽에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커피 맛도 있죠. 예, 뭐, 이렇게 먹어보면, 커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도 나온다. 그래서, 약간의 그, 기본적으로 그냥 팔리는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거든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아니고. 왜냐면 먹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 물 마시지.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막, 10캔을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봤지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아졌어요. 아, 그럼 전화해서, 야, 우리 집은 쓰레기를 한 시간마다 치워. 이럽니까? 아니면 경기가 어려웠어요. 야, 우리 집을요, 한 달에 한 번만 치워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그냥 공과금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돼 있는 겁니다. 안정화돼 있어요. 다만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그런 주식을 별로 안 사시죠. 경기 좋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 좋다고 해서 매출이 급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아니 뭐 경기 좋으니까 막 기분이다 하면서 뭐 나는 하루에 막 10번 치워야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막 똑같아요. 아 콜라를 아 나 연봉이 올랐습니다. 연봉이 올랐으니까 나 콜라를 우리는 이제부터 두 캔씩 먹겠다 하루에. 이건 아니잖아요. 예. 한 캔 먹는 분 똑같이 한 캔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우 콜라 한 잔 마실 아우 한 잔을 아껴 먹어야겠구나. 오늘 반 캔 마시고 내일 반 캔 마시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색이 있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핫하게 갈 때는 이런 종목들은 못 가다가 또 그 종목이 훅 무너질 때는 이게 또 대신 갑니다. 그런 기업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를 이 매도가를 줘야 하는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이 종목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쭉 갖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을 천천히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워런 버핏이 매도할 때까지. 예. 지금 매도 안 하잖아요. 예, 버핏이. 아마 1986년인가 이후에 예, 그때부터 아마 이 주식을 매수해서 아직까지 한 주도 안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억주 그대로 갖고 있죠. 아, 지금 심지어 뭐 체리콕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버핏이. 그러면서 코카콜라를 앞에 놓고 예, 그 주총 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옆에서 주변에서 이거 정크 푸드인데 드시면 어떡합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쌍둥이가 있어서 내 쌍둥이 동생한테는 브로콜리를 먹이고 나는 이거 콜라 마시고 해도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할 정도까지 이 굉장히 애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콜라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여기 이 회사에 투자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위 존슨앤존슨 늘 얘기했지만 어느덧 사상 최고치가 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간 베이비 파우더에서 발생했던 발생 물질, 성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또 얘기하지만 그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달에 대한 부작용 문제.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되어 있는 그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 그게 이제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은근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지금, 수많은 소송이 휘말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치명적이다, 안 치명적이다? 예, 별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다만, 우려는 있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서워하시거든요.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근데, 그 정도를 보셔야 돼요. 정도를. 보잉처럼 737 맥스 기종이 아예 그라운드 돼갖고 지금 뭐 하면 그건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오면 금액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예, 사이즈가 나와요. 수를 하면, 수송을 하면. 그럼 그 사이즈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그, 현재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누차 진짜 100번, 1000번만 얘기한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자금 현황이라든지 현금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예, 사람들이 잘 안 사시는데 예, 그때마다 사시는 게 맞았죠. 사실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는 뭘 많이 있냐면, 타이네놀.
밴드에이드, 리스테린, 먹는 먹는 저기 뭐죠? 그 약간의 그 느낌이 다 그렇잖아요. 그 구강청결제인데 먹으면 막 무슨 파스를 입에 든문것 같은 그런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어쨌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이 뭐가 악재가 터지면 이게 오래 갈 건지 아니면 아 이게 별로 오래 안갈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고 막 전화하시거나 막 메일 엄청 많아요 저한테.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죠. 물어보시면 아 그게 여러분들 미주미의 구독자가 가져가야 될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무슨 얼마나 저희 뭐 유료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고맙지만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필요할 때 제가 파는 그 컨텐츠는 늘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거고 갑자기 필요한 거지 갑자기. 갑자기 막 물어보고 싶을 때. 갑자기 물어보고 싶을 때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답할 사람이. 없어요. 네. 머크, 파이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이 넘어갑니다. 얘기는. 예, 작년 그 버니 샌더스, 예, 약간 그, 이렇게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이제 공화당, 저기 민주당 후보인데, 그 버니 샌더스와 그 버니 샌더스를 또 동참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 올, 그러니까 뭐그 의료보험을 민영에서 국영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뭐그뭐 예를 들어서 민영 건강보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수많은 제약회사들에 대해 어떤 그런 이익을 막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이에요. 지금 뭐그 물론 이제 많이 회복했고 지금 어느덧 사상 최고치 왔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도 대선이 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머크나 이런 제약주의, 예, 헬스케어 쪽에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선 때 고민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 독점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독점 뭐가 있어요? 네, 아마존 같은 거, 예, 페이스북 그런 거, 예, 구글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뭐너 네가 왜 이렇게 다 시장의 반을 먹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거든요. 수많은 약자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한테 옥죄입니다. 너희들 약가 좀 인하시켜 막 하는 쪽으로 막 몰아가요. 이것도 약자라고 하면 좀 서민들한테 매우 점수를 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하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병원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이렇게 이런 회사가 모여 있으면 여기 뭐가 움직입니까? 뭐가 약을 뭐 이렇게 납품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리베이트. 대부분 다 리베이트로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우리 약좀 써주세요. 그러면 써줍니까? 네, 안 해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합법화 돼 있어요. 일정 부분 저 리베이트는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래야 영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이 수십 가지인데 여기 병원을 늘려고 그러면 뭔가 샤바샤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에 리베이트 없애라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건 이제 그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만약 약가 인하하고 하라고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매우. 그래서 일단 약간은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제약회사 특히 파이저라든지 머크, 암젠 이런 3대 회사들은요. 네,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이런 우리 알고 있는 대략 그 대형 제약회사들은 이미 실적이 안정화돼 있어요. 꾸준히 합니다. 꾸준해. 뭐 다른 것들이나 뭐 임상 일상 이상 실패해서 뭐 골로가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선을 타셔야 돼요. 헬스케어 오시면 제약 바이오 있는데 제약주는 예, 저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바이오 쪽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민영 건강보험, 약국 체인점, CVS 헬스 같은 거 아니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잘 보시고 괜찮아 사시면 돼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미주알에서는 머크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14위 페이스북이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상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내가 매일 조회하면서 언제 매도할까를 궁금해하지 않는 예, 마치 머스트해브 주식으로 약간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예, 조회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글로 우리 유권자들을 홀리지 않을까 해서 페이스북은 올해도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뭐 그 페이스북 누가 좋아요 눌러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전혀 모르신 분이다. 인스타 모르시면 꼰대 취급 받습니다. 꼰대 취급. 그러니까 인스타, 그 다음에 왓츠앱이랑 메신저 묶어서 몇 명이 나오는지. 적어보면 올해 한 30억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뭐가요? 뭐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그러죠. 월간 활성 사용자.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좋아요 누른 사람들, 그 다음에 메신저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인스타 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그게 몇 명이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광고가 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광고가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MAU, 그 다음에 DAU, Daily Active User. 굉장히 중요한, 광고의 기준이 된다. 광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광고 매출,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위는 스파이인데, 스파이는 이제 저기 S&P 500을 추정하는 거죠. 스파이는 뭐, 그냥 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이한희 교수님 때문이죠. 이한희 교수님이 스파이 한번 사봐라 해서 지금 하셨는데, ETF를 또 이제 무서워서, 언제 또 폭망할까봐, 조여하신 거죠. 근데 이 스파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가져갈 종목이죠. 이걸 뭐 조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시는 순간 그냥 평생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자 그러면 S&P 500은 스파이. 다우지수는 다이아. ETF가 그래요. 나스닥은 QQQ. 나스닥이 아니고 나스닥 100 지수죠. 나스닥 100은 나스닥 종합 지수라는 거, 나스닥 종합 지수 추종하는 ETF는 없는 게 아니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안 쓰여요. 왜냐면 나스닥은 기술적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금융주를 빼고 기술주 온전히 그것만 모아놓은 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QQQ가 굉장히 유명하다. QQQ. 전문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는 나스닥 100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대 ETF죠. 3대 ETF. 자, 12위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제가 입이 닳도록 추천이라고 좀 그렇고요. 말씀이 많이 들어갔고 엔비디아 뭐 그래픽의 황제죠. 황제.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 뭐 말할 나위 없죠. 어디나 다 쓰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왔던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지금 이제 그게 1단계 합의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말 핫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 정고점이 280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1월 스타벅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 문서가 있잖아요. 이 문서가 오피스 365라는 문서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그냥 파워포인트 다운받는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 다운받지 않고 매월 얼마씩 내면 8,000원인가요? 9,000원인가 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데 파워포인트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하냐면 글자를 칩니다. 이렇게 11이 스타벅스 딱 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림이 돌아가거든요. 배경 그림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쓴 거는 요거 딱 하나. 11이 스타벅스만 치면 얘가 인공지능이거든요. 딱 돌아가면서 이 그림을 깔아줘요. 이 배경 그림을. 커피를.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이런 디자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스타벅스만 치면 알아서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마음에 들으면 선택하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이걸 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거잖아요. 정식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아까 날려버렸지만, 하여간 저렇게 나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쓸 때마다, 야, 진짜 이 기술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위 스타벅스 치고 이 차트를 붙이면, 지네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제로 잔듯이 딱 이렇게. 스타벅스 이제 거의 조금씩 가려고 그러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똑같이 말씀드려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다만 스타벅스 역시 임의 소비재예요. 임의 소비재.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소비재긴 하지만 약간 돈이 있으면 쓰는 쪽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그 과거에 이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먹잖아요. 그냥. 근데 이것도 뭐 내가 월급이 올랐으니까 연봉이 올랐으니까 막 두세 산 막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10잔 20잔 마시고
하시는 분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거의 필수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애플을 버핏이 야 이게 무슨 기술주냐, 이거 소비재지라고 하면서 주식을 샀듯이 스타벅스는 저는 필수 소비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4,100원이 한 잔에 4,100원. 예. 저한테 어떤 분들이 진짜 저한테 거짓말 안 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점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카톡으로.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저랑 이현진 교수님이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그냥 하루에도 막 그냥 숭늉 마시지 마셔갖고 이 사람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인지 그냥 뭐 알고 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4,100원이에요. 몇 년째 4,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싸게, 과거에는 비쌌죠. 이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저기 그 스타벅스 아닌 기타 커피숍에 가서 보세요. 대부분 이 가격 거의 흡사해요. 아마 3,800원? 예, 조금 낮추거나 이거보다 비싼 데도 많아요. 아메리카노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스타벅스가 과거의 스타벅스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를 파는 회사잖아요, 스타벅스는. 예, 그런 거다. 다만 이제 지난 2019년 분기에 회사 관계자가 우리가 이제 급여를 많이 인상시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줄고 있어요라고 한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0위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도 저는 전고점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가 뭐 다운로드 수가 한 달 만에 뭐 2천만 건, 2,500만 건 터졌다 그래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즈니를 하실 분들과 넷플릭스를 가져갈 분은 다르다. 중복해서 가야 될 거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디즈니는 아시겠지만 가족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가 많고요. 넷플릭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의 그 성인물도 있고 폭력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들한테는 넷플릭스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에 나와 있는 뭐 킹덤이라든지 자체 그 오리지널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넷플릭스 보실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도메스틱 현지 미국 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그래서 그 외 국가들. 근데 보면 지금은 도메스틱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예, 글로벌 시장을 보셔야 돼요. 글로벌 시장 말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넷플릭스 열풍이에요. 열풍.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커진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실적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예, 9위의 구글이네요. 9위라서 구글인 것 같아요. 예. 아, 벌써 올해 며칠 안 되는데 벌써 10% 이상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진짜 놀라운, 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지금. 예,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뭐, 구글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어느덧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잉도 맞죠? 파리에 보잉 치면 비행기 깔려, 이렇게 그림이. 대박이죠? 요것만 친 거 제가 요것만 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이 비행기 깔려 비행기 보잉을 이 글자를 인식한 거 얘네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보이드를 한 거고 이거죠 바로. 그래서 보잉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 뭐 $350 가량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그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인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그 굉장히 언제 될지 모르는, 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실제로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있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회사는 좋죠. 좋은데 그런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이것도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쯤 737 맥스 기종이 정상화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7위 AT&T. AT&T는 다 좋은데, 타임 워너 인수하면서 그냥 부채가 그냥 엄청 커져갖고, 뭐 빚내서 배당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고 또 여러가지 그 스트리밍 업계에 또
뭐 어렵지만 도전장을 내밀면서 같이 타고 있는데 제일 못해요. 못하고 지금 어쨌거나 이제 부채를 빨리 줄이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데 이게 뭐라면 이제 회사의 건전성에 좀 신경 많이 써야 되죠. 그렇지만 5G 쪽에 어떤 시장이 더 커진다 그러면 충분히 AT&T도 자기 몫이 있다 거기에. 그래서 관련주 들어가기 때문에 AT&T가 그런 기대감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 기대감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T&T가 쭉쭉쭉 가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그 높은 부채 그런 부분들 빨리 줄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실마리는 잘못 찾는 것 같아요. 일단 좀 그렇지만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6위에 디즈니가 보세요. 디즈니가 약간 6등이지만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런 거거든요. 막상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디즈니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케이블 TV 부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 시적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8%예요. 이밖에 안 돼요. 이걸로 다 덮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가 저기 뭐죠? 그 영화 부분을 18% 이거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부분이 그다음에 케이블 TV 부분이 한 40%가 됩니다. 케이블 TV가 이게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랄까요? 좀더 크게 돈을 벌면 좋은데 돈을 벌면 좋은데 그렇게 좀 극하게는 좀 케이블 TV 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좀 여전히 좀 그래서 뭐라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런 기대감 디즈니 플러스 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올라까지 올라온 거다. 그래서 막상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 별로 이렇게 좀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 맞아요. 좋은 종목. 3대가 모여도 이 3대가 모두 다 이해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 이해하는 기업이죠. 이거는. 5위 AMD. AMD는 양수 겸장이라는 말을 써요. 양수 겸장. 양수 겸장. 양수 겸장. 양수 겸장.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런 거잖아요. 양수 겸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CPU 시장은 인텔 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고, GPU 시장은 엔비디아의 시장을 약간 갉아먹고 있고, 야, 대단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뭐못 나갔지만 지금은 그두 가지를 양다리 걸치면서 야금야금 빼먹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상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서 오히려 아까 이렇게 좀 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갔죠.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연간 지금 성장률이 EPS 성장률, EPS 이익 성장률이 지금 뭐30% 이상씩 나온다고 하는 기업이니까 여러분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보통 1000등 해서 1000등 전교 1000명 중에 1000등 했다가 800등 하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한 정규에서 한 23등 하다가 한 15등 한 거예요. 이거 잘했지. 이것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느낌이 엄청 좋잖아요. 1000등 하다가 800등, 갑자기 600등, 500등 막 올라온다 생각해서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500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을 크게 하는 쪽에 많이 점수를 주고 있는 게 AMD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정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사회 비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없죠. 비자는 뭐 아주 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쓰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 갑자기 들어왔다가 보시는 분들. 갑자기 왔다가 한번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까지.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이 있더라. 다른 데는 너무 좀 그렇고 미주미가 최고더라.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 한 30초만 홍보할게요. 신년 특집 글로벌 증시 대여책 2020이 2020이라서 20일날 자정까지, 예, 20일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날 24시까지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걸 빨리 이거 지금 9만 5천 원에 하고 있잖아요. 9만 5천 원. 이거의 진가를 몰라서 지금 약간의 좀 더디게 결제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주저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결정을 빨리하게 도와드릴게요. 제 코너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코너가 배당주 투자 홀로서기 프로젝트 4. 예. 아마 1, 2, 3이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는데 4가 이번에 올라가요. 제가 4 때문에 지금 며칠째 지금 주말도 일요일도 다 반납했어요. 이거 만들려고. 예,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끝장입니다. 배당 포트폴리오, 배당 컨텐츠의 끝장 버전을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로. 2020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제가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 사는 내 사, 그 사표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서 만들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예,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입니다. 예. 그것만 해, 그것만. 예. 이게 엄청나게 빡세거든요. 예. 모든 그 미현지에 있는 종목을 다 뜯어서 분해해서 갈기갈기 찢어갖고 분화하고 그 다음에 조각을 맞추고 해서 다시 약간의 뭐죠? 재성립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엄청 어려운데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1월 첫째 주에 배당이 들어오고 둘째 주에 배당이 들어오고 셋째 주에 배당이 들어오고 물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루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할수 있도록 지금 짜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힌트를 드리면 미국의 아주 좋은 종목들은 배당을 딱딱 정해서 줍니다. 연금 받듯이. 예,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게 들어가요. 여기 아직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이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1편, 2편, 4편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있던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빠르면 내일 정도 늘 거고요. 빠르면. 그렇지만 20일 날 끝나기 때문에, 행사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마 좀 빨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죠? 행사 끝나면 이건 단독으로 빼서 가격을 다시 붙여갖고 다시 재판매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배당 23, 물론 거기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만든 공을 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정 다시 가격을 책정하겠지만 그 정도의 훌륭한 컨텐츠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근데 여기에 넣어 드릴 거니까 얼리버드 이 행사할 때 일단 결제해 놓으시면 나중에 들어가면 보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단독을 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배당 23 포트폴리오에도 이 가격은 넣지 않을 거예요. 이름은 홀로서기 프로젝트 4지만, 홀로서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별도의 배당 포트폴리오, 배당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면 뭐 그냥 20일날 끝나도, 뭐 얼마입니까? 11만 9천 원 내는 거죠. 9만 6천 원에서 11만 9천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올라가죠. 그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회사가 돼버리면 이렇게 많이 든 거, 많이 듣고도 이거 됐잖아요. 근데 아마 제거 하나만 들어도 아마 비용을 꽤 지불해야 될것 같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위, 애플입니다. 할말 없습니다. 더 이상. 애플. 예. 그리고 2등,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좀 쉬고 있지만, 예,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가겠죠? 예, 그래서 아마존 보면 됩니다. 예, 1등. 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역시 1등을 차지했는데 아마도 이거 제가 녹음할 때 그냥 머릿속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할것 같아.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면서 아까 뭐 스타벅스 찍었더니 커피가 나왔더라 아니면 뭐 보잉 찍었더니 비행기가 깔렸더라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은근히 말씀드린 거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벌써 50분을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올해 한 7월 되겠죠?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 비주얼도 사랑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구독과 좋아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